네, 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거는 이제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그간 올라갔던 영상들이 조금 어수선하고 뭔가 좀 정렬이 되지 않았고 두서가 없었는데, 제가 사실은 트위치에서 방송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새롭게 미용실을 이제 오픈하게 돼서 오픈 준비를 하느라 좀 신경을 못 썼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오픈하는 미용실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고 영상을 찍어서 공개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그 공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인테리어만 어느 정도 갖추었고 나머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과 바꿔야 될 부분과 고쳐야 할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눌러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왼쪽에 바로 카운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카운터도 좁지 않게 여러분들과 마주할 수 있다라는 이 점에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인테리어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조금만 더 왼쪽으로 오면은 커피 머신이 또 이렇게 있어요. 얼음 정수기도 있고요. 다과 준비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무언가를 전시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벌써 어떤 분이 다녀가셔서 선물을 또 받았습니다, 꽃을. 우선 기본적으로 손님분들이 딱 오시면은 이제 드레스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소지품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샴푸대가 이렇게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불편하기도 불편하고 약간 좀 보급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협찬을 또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고 예쁜 샴푸대를 놓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의자도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과는 좀 동떨어진 느낌이 있고 좀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 의자까지 협찬을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아마 여러분들께 최고급 의자로 인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그 샴푸랑 의자가 지금 쓰는 거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될까요? 지금 있는 조건에서는 가장 좋은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지금 준비된 샴푸랑 의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입구에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우선은 지금 샴푸대를 교체를 다 했거든요. 제가 샴푸대 교체하는 그 공사 시간 동안에 이제 주민센터 가가지고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는 동안에 완료가 되었다고 해요. 우선은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와, 근데 확실히 화이트가 이쁘긴 하다. 우와! 우와! 야,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바꿨다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원래 이래요? 근데 저희가 이게 지금 전국에 한 대밖에 없나요? 이 색깔이? 그거 사진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색깔. 아, 예. 저희가 저 컬러를 고른 게 아직 보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의미를 담아서 오라 색깔로 한번 해봤는데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예쁘다. 정말 예쁘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샴푸대가 큽니다. 저 선생님! 샴푸대 기능 설명 좀. 아, 기능 여기 기존에 하시던 미용실을 인수하신 거라 가지고. 네. 샴푸실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한 손님들이 편하게 놓을 수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조금만 더 길었으면 이제 누워볼게요, 여러분들. 이건데 여기다가 신발 닿는 거 너무 아까운데? 새 거에다가 신발. 근데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네, 이런 보라색 계열 하신 분이 거의 처음이세요? 네, 저희 처음이래요. 근데 약간 이런 딥한 검은 색깔과 화이트의 보라 색깔 포인트는 저는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한번 오셔가지고 보셨을 때 반응이 좀 궁금하긴 하다. 저희 해주시는 고원뷰티 쪽에서 의자까지 한 번에 그냥
바꿔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세대를 협찬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고가의 이제 의자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어서 우선은 디자인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따다단단단.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차이가 납니다. 두 가지에 대한 특징을 꼽자면은 원목 느낌이 이것보다 더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되게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옆에서 봤을 때 이 요추 쪽이 내려가 있고 허벅지 쪽이 위로 갈수록 앞으로 갈수록 올라가 있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이런 의자를 되게 선호합니다. 이렇게 딱 앉으시면은 그러니까 의자가 나를 감싸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이거는 좀 뜬다는 느낌인데 뜨지가 않아서 부담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앉아봐야 압니다. 여튼 그래서 이렇게 되게 고급스러운 저희 의자까지 협찬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마 이쪽에서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촬영을 했을 때 저희 되게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영상에 대한 퀄리티가 보이는 면에서 더 좋고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올라갔던 영상들은 조금 디자인에 대한 변화에 초점을 뒀다면은 이제 새로운 미용실에서 할 때는 새벽을 열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담아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콘텐츠를 조금 더 업로드 할까 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협찬 받고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소개라도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 네. 여기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원 뷰티의 이고원이라고 합니다. 아, 그 고원 뷰티의 고원이 네. 성함이었구나. 저희 아버님 때부터 하시던 거라서. 아, 네. 사실 미용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고원 뷰티에서 저희 금강연아 미용실을 1호점으로 이제 해가지고 같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게 저도 기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한된 조건에서 했다는 거 좀 아쉬웠고요. 다음에 이제 또 크게 하실 때는 처음부터 해가지고 진짜 뭐 고객분들이나 이제 금강연아님이나 최대한 퀄리티에서 이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고 네 뭐 여기서 홍보도 하고 아 예 네. 네 여러분들 저희가 미용실이 이렇게 짜잔하고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앞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 변화하는 과정을 저는 오히려 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씩 인테리어가 변할 때마다 그 뭐 헤어 디자인이나 혹은 뭐 이렇게 게스트 분들 오셨을 때 조금씩 추가해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괜찮으시다면은 이런 인테리어에 대해서 한 번씩 다뤄서 컨텐츠를 찍어서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시즌2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금강연의 시즌2의 그 유튜브에 대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헤어에 대한 같이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원 뷰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미용 가구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 그 고정 댓글이나 미용 정보란에 올려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